양국에 계신 부모님, 친지 여러분께 한마디 하세요. 없는데. 유일하게 한국말로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엄마 너무 걱정하시겠다. 별로 안 다쳤어요. 저기 조금만 다친 건데, 붕대를 너무 감아놔서 손 전체가 다 다친 것처럼 보입니다. 옷을 완전히 막 어른처럼 입고 나와서. 어? 고기 구워야 되니까. 다시 좀 해주세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 내지. 똥 사러 갔대요. 출발합니다. 현동이가 얼굴 한 번도 안 보였어. 일로 와봐. 짠, 야, 왜 숨겨? 너안 그러잖아, 평상시에. 현동아, 엄마한테 한마디. 나 여기서 잘 거야. 즐거운 모습. 아래 다 빠진다며. 어? 아래 발다 빠진다며. 발이 까진다고? 아니. 그때 그거 아, 살살 다니면 돼. 바닥, 발바닥이 따갑다고, 여기가. 엄마, 나 여기서 살 거야. 나 여기서 다쳤는데. 조심히 다니면 돼. 나도 먹고 갔지. 있어요. 아, 진짜? 마지막에 찾았어요. 다 포기한 상태에서. 정상인데? 아, 뭐야, 뭐야. 그럼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니에요. 동영상이에요? 네. 현정아, 너도 부모님께 얼굴 좀 보여드리자. 항상 깔끔하게 나온 사진이 없었어, 여태까지. 억지로 몰래 찍느라. 오, 야, 너 약간 힙합 스타일 같아, 너옷 입은 게. 은주야, 걔는 위험해. 은주야, 예진이를 상대하다니. 아, 얘 두 손을. 쌤, 진짜 스토커 같아요. 민경아, 선생님 없는 사이에 키더 컸어? 아니야, 그거 안 해서 못 먹어요. 잠바는 왜 입어? 잠바 입고 들어가려고? 아. 얘들아, 여기 시네풀 모터 들어가 봐. 따뜻하고 좋아. 이거 뜨거워 되겠다. 운동아, 너무 불어. 이제 먹어야 돼. 다리를 못 빼가지고. 너무 오래 하는데? 2분 만에 먹는 건데? 영상이에요. 빨리. 엄마 안녕. 끝. 누가 통통해. 야, 현동이는 살더 쪄야 돼. 무슨 소리야? 누구요? 현동이. 야, 니가 통통하고 말까오? 아빠한테 한마디. 난 착할 거야. 고마워. 최다 경력자.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영원히 저러니까 편집할 것도 없어.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편집할 것도 없어. 야, 뚱이 얘기 한마디. 오랜만에 외출시켰대요. 뚱이와 쟤는 뭐예요? 스펀지예요? 지밥이에요, 지밥. 밥이야, 밥? 지밥이. 스펀지밥이랑 뚱이한테 한마디. 내가 오늘 많이 외친다. 아, 이거 편집할 거 많아졌어. 현동아, 이거 봐봐.
하지만 우리 온다. 아저씨가 쫓아서 온다. 거기 깊어. 글로 가지 마. 야, 누가 숨 오래 참나? 아, 안 돼요. 하나, 둘, 셋. 은주 1등.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옷 벗고 들어온다. 옷을 다 몰아서 안 되겠어요. 네. 엄마한테 한마디. 엄마 여기서 할 거. 그럼 뭐 누구한테 한마디 할래? 엑소 오빠들한테 한마디. 어, 누구 좋아해? 지수 소화 될 때쯤 밥 먹어야지. 소화가 됐는데. 알았어, 이제 준비하자. 밥 먹어요, 이제? 이제 준비할게. 비가 와서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오리 있어요. 오리가 여기 뚫렸어요. 오리. 꽥, 꽥. 좀 이따 부르면 와. 얘들아, 김치찌개 지금 끓고 있거든. 좀만 천천히 먹어. 대신에 김치찌개 오늘 미안한데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종이컵에 넣어줄 테니까. 세훈이의 이 헌신적인 모습을. 야.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죠. 현동아, 찍지 말고 먹어라. 오토리집 이거 맛있었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걸로 보니까 그냥 음악 찍어. 무슨 장면이지 막 이러고 있어. 수영도 안 하고 이제 밥 먹을 시간 되니까 애들이 수영을 관뒀어. 안녕. 하지 마요. 동영상이에요? 여기 요즘 많이 먹는 애들이 왜 김치찌개 저만큼을 남겼어요? 그러게 말이다. 쌤처럼 하얀. 이렇게 많이 먹는 애들 김치찌개를 안 먹다니. 김치가 아깝네. 어제는 맛있었는데. 현동아, 김치찌개 맛이 없었어? 네, 없었어요. 심각하게. 고마워. 농담이에요.
아니야. 맛있었어요. 이미 각인 됐어. 김치게 맛 없었구나. 각인하다 임프린트였나? 오. 오. 왜요? 혼자 고독하게 앉아 있는 너의 모습을 찍었는데. 예진아, 칠성까지. 무서워. 뭐야? 소장 봐. 칠성 봐 손가락 나왔잖아. 많이 씻었죠? 야, 너무 잘 보인다. 고기 더 구워? 아부야. 왜 옆에 안 구워요? 민경아. 야, 니네 좀 전에 배불리 고기 다 먹은 애들 맞아? 왜 바베큐 다이를 떠나지를 못해? 오지마 이래도 그냥 다 갖고 왔는데 안돼. 근데 이쪽 여기야. K위드 15년의 역사에서 유리 한번 해주면 안돼? 최고의 식성을 보여준 좀 지수입니다. 이거 영광의 전당에 올려. 올려. 전당 하나 만들어봐. 죄송한데 나 이런 건 처음 봤어. 그래서 충동한 것도 아닌데. 명예의 전당. 지수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다음에 뭐 먹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을 거. 다음에 뭘 먹을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어. 라면 무슨 핑계 됐더니 라면 갖고 오면서 피자 먹으면 된대요. 맞아요. 민경이 이제 초라해졌어. 민경이 약해. 너는 안 먹어 다이어트. 민경이 왜 이렇게 안 먹어? 뭐 민경아, 너는 키 큰 거 좋은 거야. 내 옆에 오지 마.